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7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안 좋은 소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내년 1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바로 추가 하락입니다. 그러나 내년 초까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말을 했나 봤더니 바로 대신증권 이러한 뷰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며 바닥은 2050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내년 1월까지 그냥 쭉 미끄럼틀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 7월에는 지금까지 조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예상이 되며 2540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2300이 깨져서 2280인가요? 그 정도니까 2540만 해도 꽤나 많이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만 보자면 거의 1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2050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바로 8.8배로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플레와 긴축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인플레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오는 긴축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 4분기에 나쁠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그 결과로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 1분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 하락장이 조금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하락 끝난 거 아니야? 이러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통화정책 완화,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거죠. 예로부터 진짜 하락장의 끝은 연준이 결국 스탠스를 바꿀 때 그때가 바로 하락이 끝나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턴어라운드, 마지막으로 달러 강세 진정이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달러가 조금 급격하게 하락하는 신호를 나타내면은 그때부터는 야 이거 좀 바닥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어려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알다시피 작년에는 그렇게 오른다고 했는데 결국 떨어졌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떨어진다 해도 또 오를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망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보증권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5만 전자는 사도 좋다 이런 의견을 낸과 동시에 그리고 연말 코스피 밴드를 2450에서 2855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밴드에 아예 2300이란 숫자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의 2300 라인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견인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미 2300까지 빠졌는데 이 정도로 하락을 하려면은 금융위기 아니면은 디플레이션 이러한 리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 정도로 하락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연말에는 조금 더 좋아져서 2450에서 2850까지 조금 더 긍정 적으로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어려운 장인 건 맞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을 사는 데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반면 거품이 끼어 있다면 조금은 과감하게 매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어서 다른 증권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이러한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한화투자증권은 2250에서 2700으로 하반기 밴드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저점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해서 미국 둔화를 메워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바로 기업들의 재고인데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간다, 역대급이다 이러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하반기는 기업들이 빠르게 재고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만 확인되면 빠르게 증시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고 고로 3분기에는 이러한 재고 처리가 가장 중요한 IT가 이 IT가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만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신호를 바탕으로 제발 좀 이제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 꼭 하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증시 전망을 봤으니까 살짝 쉬어가는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니까 저 길이 또 당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명 회식했는데 186만원. 자, 왼쪽을 보시면은 두 개 영수증 있죠. 위에는 186만원 그리고 아래는 93만 7천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영수증인가 봤더니 소고기 집이 아니라 삼겹살 집에서 결제 가격을 두 배 뻥튀기해서 팔다가 걸렸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회식이 21명이 하러 갔는데 다 먹고 결제할 때 186만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나 먹은 거죠? 거의 한 사람당 8만원, 9만원치 먹은 거라고 하는데 결제를 하려던 사람이 좀 다행이겠죠. 술을 많이 먹지 않았나 봅니다. 너무 큰 금액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금액은 무려 93만원, 두 배나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측은 다른 테이블 주문까지 딸려온 듯하다, 내 실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진짜 실수일지 혹은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 하지만 저길이 또 얼마 전에, 물론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나고 지인들이랑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기릿이 딱 4명인가요? 5명이서 먹고 10만원 가까이가 나왔었습니다. 정확히는 95,000원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저 기릿이 이제 계산하려고, 거기가 4층인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계산하는 곳이 2층이었어요. 4층에서 나갈 때 거기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분명 95,000원인가 96,000원이 적혀 있었는데 딱 내려가서 2층에서 결제하려고 하니까 10만원을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당연히 당황했죠. 뭐야 아니 계단 내려오는 사이에 왜 4,000원이 올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따지려는 그 찰나, 하지만 그때 생각나는 게 이게 보통 소심한 사람들이 이러겠죠. 아 근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냥 10만원을 결제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딱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장사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만 않겠지만 술을 먹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얼마나 시켰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이런 경우가 분명 있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주식도 안 좋은데 이런 일은 꼭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7만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10만전자 간다, 9만전자 간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던 삼성전자, 어느덧 56,800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가 7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이 7.3만원,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7.7만원, NH도 7.8만원으로 목표가를 이제서야 낮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망이 나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스마트폰, 반도체 등 주력 제품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나쁜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7일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전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진 바 있었는데, 과연 실적이 나빠도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선반의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또 예상외로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겠지만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도 침체 저기도 침체. 지금 전세계 증시는 침체 걱정에 더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번 주 주요 지표에 현재 눈이 또 쏠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주요 지표는 미국 고용지수, FOMC 기사로 미국 PMI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뉴욕 연은 총재,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미국 당국까지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옐런과 함께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던 미국 의회 조사국도 침체 경고음을 슬금슬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침체 눈앞에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저 기름들 진짜 힘든 자입니다. 다들 스트레스가 가득가득 하실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오늘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힘든 거는 바로 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건데, 일단은 단기 반등이라도 조금 나와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테슬라에서도 악재가 주말 사이에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1등 주식, 예를 들면은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달려나가준다면은 야 이거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와중에 테슬라에서도 악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악재가 뭔가 봤더니 바로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전 분기 대비 2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치는 예상치를 당연히 밑돌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두 달 정도 이어진 상하이 봉쇄 여파라고 합니다. 공장 자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했다는 거겠죠. 참고로 테슬라는 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도량 증가세를 보여줬으나 이번에 깨졌기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자 감소처럼 충격을 먹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두 달짜리 짧고 굵은 봉쇄가 풀리고 난 다음 6월달에는 월간 최대 생산을 또다시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라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지만, 과연 내일 어떤 식으로 테슬라가 반응을 할지, 만약 또 여기서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우리는 한숨밖에 안
안 나오는 장을 또 쳐다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제발 역시 테슬라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증권주의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의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은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 급등에 따른 채권 손실 그리고 증시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전부 다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 동기 대비 28%나 감소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까지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증시 반등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는 2050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2300 여기는 저점이다 이러한 의견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반등을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증권주는 최악의 시기를 거쳐 다시 또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증권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이미 고배당 주식이라는 게 매우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증권주 몇 개를 보면은 거의 배당이 8% 9% 이런 식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주식시장이 아예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증시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배당도 8% 넘게 먹을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만 생각하자면은 당연히 예금 적금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투자 전략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기분들이 마음 편한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증권주를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플렉스 문화는 사라지고 짠테크가 온다. 불과 1년에서 2년 전만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았으면은 NFT, 가상 부동산 이런 거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명품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플렉스는 사라지고 짠테크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특히 앱테크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토스 만보기, 캐시워크, 모니모 걷기 챌린지 이런 어플이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어플을 사용하면서 커피값을 얻고, 그리고 설문조사 어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플을 통해 쉬는 시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쏠쏠한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180도 분위기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지난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MZ세대들이 경험한 재테크로는 1등이 예적금, 그리고 2등이 주식, 3등은 바로 앱테크를 꼽을 만큼 앱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봤던 그 뉴스랑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골프에 몰라. 자, 작년에 분명 이 뉴스를 다룬 적 있었습니다. 골프채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대요. 살려면은 3개월짜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골프채가 당근 가면은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 1년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업계 담당자도 확실히 분위기가 꺾였다며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확실히 사람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인기 골프장에 주말 오후 부킹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하며, 그리고 정부의 규제도 변수라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봤더니 골프장의 폭리가 심하다고 착한 골프장을 만들려는 취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착한 골프장을 만드는가 봤더니 금액을 낮추고, 말 그대로 그린피라고 하나요, 그 금액을 낮추고 이때까지는 골프장 황금 시간대 예약을 그냥 VIP한테 주는 그러한 문화라고 해야 될지 그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예약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봤던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골프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골프장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도 공모주는 해야지. 영창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수요예측 결과는 1616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으며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기분들 지난주 토요일날 여기에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청약을 할지 말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비가 많이 오면서 침수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갑자기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300대가 넘게 중고차 단지에서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추정 손해액은 38억 정도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장마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침수는 창문이나 문을 열어두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그냥 무턱대고 창문이나 문 열어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운전 중에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바로 시동을 끄고 견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은 답답한 소식이네요. 유견상 갔던 그 친구 임원은 퇴사. 뭔가 이상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얼마 전에 급등한 바 있었던 노터스인데, 자, 얼마 전에 무상증자 바람을 일으켰던 노터스, 지금은 다시 전부 다 쪼그라든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짧았던 영광의 시간에 임원은 퇴사를 한 후 보유식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대체 몇 명이 퇴사했나 봤더니 바로 이사 두 명이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둘 다 100억 원 내외의 평가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를 전부 다 매도했을지는 우리가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냥 이사가 퇴사하고 주식을 파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주가가 오른다고 임원이 퇴사 후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당연히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 수상하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플러스 다만 주가가 절대적 고점이었다는 거 다시는 안 올 고점일 수 있다는 거는 아마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이 주가가 오른다고 주식을 팔기 위해서 퇴사하는 회사가 그 가격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6월 이른 더위에 전력 공급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저 길이 또 지금 이제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미 전력 수요는 역대 동월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고로 7월 그리고 8월에는 전력 수급 경보가 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상경보 발령은 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겠죠. 자 아마도 곧 뉴스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문 열고 에어컨 켜지 마라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날씨가 너무나 덥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팔만 하이닉스가 또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키움증권은 하이닉스의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며 목표 주가 13만원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PBR은 0.9배까지 이미 하락한 바 있으며 이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2004년 이후 이만큼 하락했을 때는 바로 16년과 19년 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두 번 모두 다 단기간에 반등에 성공했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를 생각을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영업적자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이 당연히 바닥이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치가 앞으로 조금 꺾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퍼가 5.5, 내년에 5.1, 내후년에는 4.8 물론 이렇게 하락할 수는 분명 있겠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신 차려보면은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진짜 싸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그때까지 버티기가 조금 힘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딱 보다시피 결국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반등을 할지 혹은 정말 안타깝게도 다음주 다다음주 아니면은 다음달 다음달까지 슬금슬금 내렸다가 그때 반등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때 대응을 하다가는 또 다치 수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